안녕하세요. 시어스트 최세입니다. 네, 저는 최준우입니다. 오늘 저희 반갑습니다. 네. 무궁화에서 가장 잘생긴. 거짓말 하지 마요. 맞아. 티났어? 동공이 또 흔들렸어요. 거짓말. 시청자분들도 네.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요. 한 명도 없는데. 재밌어. 왜? 지금 20, 30명 들어오고 계신데, 그러네? 들어오시네. 말하는 동시에 막 들어오네요. 막 그죠? 들어와요. 아니, 이 시계 네. 본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아니, 1박 2일 안 봐요? 아, 거기에서 이걸 찾았어요? 1박 2일에서, 아니, 김종민 씨가 시계를 되게 예쁜 걸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시계. 갖고 싶다, 이거. 진짜 예쁘죠? 예뻐, 예뻐. 이게 저희가 지금 세 종류가 나왔는데, 김종민 씨도 약간 메탈 형식으로 찾더라고요. 메탈. 메탈 시계로. 근데 남자들이 네. 시계가 없으면 좀 허전하다면서요. 저도 이제 방송할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렌즈에다 시계 때문에 분산될까봐 안 차긴 하는데, 차면은 확실히 달라요. 액세서리로? 네. 남자분들이 왜 시계를 차는지 알것 같아요. 정장에 시계 없으면은 약간 허전하고 빈티나는 느낌도 있고. 빈티까지 나요? 시계 안 차면? 약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생각해봐요. 아, 그러니까. 맞다. 그치. 남자가 딱 이렇게 팔 걷었었는데, 시계 안에 예쁜 거딱 걸려있는 상태가 훨씬 낫지. 맞아. 그리고 약간 패치 좀 귀여운 거 들어가 있고, 그쵸. 그쵸? 그게 근데 요즘에 남자분들이, 아니, 생각보다 이 시계를 그냥 패션으로 많이 차시더라고요. 그쵸. 여성분들은 뭐 귀걸이에도 되지, 목걸이도 있지, 옷 맞아. 자체도 화려한 거 많잖아요. 맞아. 남자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계. 예, 시계 정도. 근데 여성분들도 시계 찬 남성을 더 선호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 나는 그치. 왜 남자가 바에 갔는데, 내가 바에 가는 건 아니고, 바에 있는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멋있는 것 이 남자 뭘 해도 멋있어요? 같아요. 나는 남자가 뭘 해도 멋있어. 새로운 남자가 뭘 아, 하면 멋있어. 뭘 하면 멋있어. 나도 네. 처음에는 세시한테 되게 칭찬 많이 들었거든요. 오빠 뭐 어때요? 저때요? 저때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오빠 왔어요? 이렇게. 오빠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내가 남자를 되게 밝히는 애인 줄 알겠어요. 안 밝혀요. 안 밝히는데 립 서비스는 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익숙한 남자. 예, 익숙한 남자. 오래된 언니 같은 남자. 남자. 언니가 내가 그래서 진우 오빠한테 언니 진우 같은 남자. 쇼스타한테 가끔 언니라고 설레임을 하잖아요. 주지 않아. 처음에 되게 나도 설레나. 설레했는데 아, 진짜? 되게 설레었어요. 이것도 립 서비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입감. 하여튼 근데 무튼 그 남자가 저는 요즘에 시계 차고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맞아. 은근히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이거 멋있던 말하는 거것 같아요. 아니야? 맞아요. 지금 우리 이거 진우 이렇게 씨가 차는 거야? 캐주얼하게 입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시계 한번 차볼래요? 이거구나. 자, 이렇게 딱 찹니다. 시계. 멋있어. 봐봐. 벌써 차고. 멋있어. 되게 버벅거리고 있는데? 확실해요? 멋있는 거? 나 사줄 거야? 나돈 많이 벌어서. 무궁화에서 나 월급 올려주면 사줄게. 이렇게. 오, 예쁘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또 시계가 있어야 맞아. 돼. 그러면은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되게 멋있어. 어머. 어머. 어머! 진 오빠냐? 야! 내 건데? 안 노래 내. 질러요. 아니, 노래 질러. 소리 질러.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었어. 따로 다닐 거였어. 이쁘다, 근데. 이쁘죠? 그냥 이렇게 데일리하게 입었네, 근데 그쵸? 이거는 약간 고무 재질로 돼 있어요. 뭔가 약간 그러니까 우레탄 소재야. 우레탄. 그래가지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름에 차면은 조금 더울 수 있어요. 맞죠. 여름에 시계 차면 이렇게 땀 차고 더울 수도 있고, 여름에는 이렇게 메탈. 메탈로 좀 시원한 느낌 주고, 이거 말고 우리 메탈은 또 이런 게 메탈 눈에 확 들어오지. 은색깔, 실버.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예쁘다, 이런 근데. 거딱 여름에는 시원해. 딱 잡았을 때 자체 시원함이 오, 확 진짜. 달라지니까. 남자가 차니까 근데 더 예쁘긴 하다, 색깔이. 그죠? 그리고 위험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덤벼, 덤벼. 빡 빡! 때리지. 아니, 누구였지? 지현우 씨가 이거를 이거 메탈, 잡아도 돼요, 이것도? 차면 돼요, 다 되는 그냥. 거죠? 차. 그냥 내 맘대로 차요, 뭐, 이거 어때? 비닐을 뜯어야 돼가지고. 아, 진짜? 돼요? 쇼츠님, 이거 찾아. 오늘은?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지 뭐. 이거 뜯었네요, 이거. 뜯은 거야? 이거 그러면 뜯었네요. 아니, 그래서 뭐지? 지현우 씨가 가디건에다가 메탈 시계 이렇게 독수 메탈 시계 차고, 그분이 무슨 색이었더라? 권색깔인가 찼었거든요? 야, 왜? 나 처음 봤, 지금 이거 봤는데 네. 깜짝 놀랐네. 왜요? 71% 할인이에요? 이거 71%야. 이거 원래 와, 20만 대박. 원짜리예요. 여기 택 붙어 나 이거 생일 있잖아요. 선물로 사줘. 나 이번 주 생일이야. 씨, 요즘 되는 게 없네. 아니, 24만 원짜리인데 오늘 71% 할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싼 건데, 와, 이렇게구나. 이게 지현우 씨가 딱 차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쁘네. 가디건에다가 야. 약간, 그냥 뭐라고 하지? 팔찌 있잖아.